엄마로 엄마로 엄마의 엄마로 60년 만에 60년 만에 먹어봐봐. 처음 먹어보는 밥을 줬다고. 알탈이 줬다. 앞에 뿌리 부분은 다 떼네요. 네, 뿌리. 이게 크면 이제 무대잖아. 부침을 하는데 이걸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열무 부드러운 걸 부침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. 부침개. 부침개를 해 먹으면 일반적인 거 다 할 줄 알지만 이거 하는 걸 아마 잘 모를 거예요. 열무가, 그 열무가 몸에 건강에 좋고 열무가 좋거든요. 이런 것도 해 먹고. 됐어. 원래 밀가루 했는데 이제 부침가루 해보는 거지. 이거는 신색으로 한번 해보지 뭐. 옛날에는 뭘? 밀가루 했겠지. 응. 옛날에 밀가루밖에 없었잖아 또. 띠딱이. 조금 개지게. 그 뭐지? 사전보다는 좀 되게 해야 된대. 응, 되게. 되게. 통영에는 그 부추. 부추는 홍합 넣고 전을 해먹고 파는 바지락이나 개조개 같은 거 그런 거 넣고 부친 게 해먹고 그래요. 아, 왜 다르죠 그게? 예, 예, 맛이 달라요. 그.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먹어봤어요. 조개를 넣어가지고. 근데 부추는 역시 홍합이 맛있어요. 부추는 홍합이 봐야 돼. 얼마나 이 정도 되게? 네, 이 정도 되게. 너무 물러도 안 되거든요. 예. 부침개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한다. 뭐든지 다 부쳐 먹잖아. 어, 다 부쳐. 뭐든지 다 튀겨 먹듯이. 응. 응? 손을 안 대봐. 나 좀 봐라. 지금은 그 정도인데. 응. 너 언제 저기 갈 거야? 혜연이 언니 집에? 많이 됐다. 잘라야 되잖아. 되게 바삭하네. 한번 맛을 보지. 그래 지금 다 궁금해 하고 있다 우리. 바삭바삭하네. 어릴 때 엄마가 해줬으니까 아, 열무가 하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이런 것도 내가 모르겠고. 그런데 시장 가니까 열무가 아주 어린 열무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. 오늘 해봤고요. 몇십 년 만에. 엄마가 워낙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배운 게 보고 어릴 때 본 게 있어가지고 해본 거거든. 근데 큰 것보다는 부드러운 가지고 해 먹으면 전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어요. 60년 만에 먹어봐봐. 처음 먹어보니 되게 깔끔하다.
느끼하지 않고 깔끔하네. 어릴 때 그냥? 색다른 맛. 어릴 때 그 괜찮아요. 어릴 때 먹어보는 거라서.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